오늘도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수원이 1도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오늘도 따뜻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면서 금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수원이 1도, 화성 2도, 오산 3도로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금요일 눈과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실내에서 전기장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40도 이상의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바로 닿지 않게 이불로 씌워서 사용하고 휴대전화나 충전기 같은 제품을 올려두면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올려둬선 안 되겠습니다. 또 사용 뒤 전원을 껐는지 꼭 확인하고 코드도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